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되게 좋아하네. 예, 저 똑같지예요. 제 간 따라다니는. 여기 앉아, 앉아. 아 이쁘네. 손, 엄마 손, 이쪽 손. 아 뽀뽀. 잘했어요. 정형외과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라든가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고 나서 혈액검사도 그렇고 신체검사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자기 스트레스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기 다리를 이렇게 무는 형태로 해서 그런 거로 판단이 되고요.
때렸었나 봐요. 제가 우연히 때리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말리기도 했는데 그게 저 없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학대를 했었나 봐요. 나 계속 그가 있으면 제가 계속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사를 와버렸어요. 저. 2월이를 보면은요, 물건을 보여줬을 때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2월이가 과거에 학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물건이라든가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은 학대로 인해가지고 이월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통증이 없는데 통증이 있다라고 이월이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학대받은 경우 어떤 아이들한테 종종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오일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아니 불안 등을 낮춰줄 수 있는 작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뒷다리 부분에요. 그 압박된 대로 랩핑을 해주고 그대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월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공포심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을 해주면 어떤 후각을 많이 쓸 것입니다. 후각을 많이 씀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낮춰주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그거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먹을 걸로 인해 가지고 아, 이 물건이 어떤 냄새다라는 걸 같이 정보를 흡수를 했다. 2월이 지금 현재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얘가 지금 편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등 쪽이 어머니 쪽으로 오게. 등이 이렇게 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리세요. 자꾸 배를 어머니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얘 강압적으로 얘를 복종을 시켜놓은 거예요, 누가. 이월이가 배를 보이고 있을 때 자꾸 만져주게 되면은 이월이는 예전에 학대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 다리를 물고 하는 자해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봐요.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면 항상 예민해가지고 눈을 몇 번 뜯고 쳐다보고 하는데 지금 계속 자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좋은 거 다 잊고 엄마랑 행복한 생각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예쁘게 살자. 사랑해.